오늘은 하나은행이 참여하는 하나의 활동 공유누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. 공유누리란 공공부문에서 국민에게 개방하는 시설, 물품을 온라인에서 쉽게 예약할 수 있는 공유 서비스 포털입니다. 이곳의 구체적인 소개,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공유누리를 검색 후 우측 상단에 있는 소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. 해당 사이트에는 공유누리를 만든 취지, 이용 방법 등을 볼 수 있고 영상으로 된 가이드도 제공하기 때문에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산업은행이 제공하는 시설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공유누리 홈페이지에서 산업은행을 검색하는 방법입니다. 방금 소개한 네이버에 공유누리를 검색 후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방법을 사용해도 좋지만 산업은행을 통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. 산업은행 홈페이지로 가면 공유누리를 홍보하는 배너가 있어서 그 배너를 클릭하면 공유누리 사이트가 열립니다. 그리고 거기서 산업은행이라고 검색 후 산업은행이 제공하는 시설을 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시설은 산업은행 연수원 소강의실로 약 70명 정도 수용하고 빔 프로젝터, 음향시설 등이 제공되는 유료 공유시설입니다. 이곳에서는 사내 연수 및 단체의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산업은행 주차장입니다. 이 공간은 무료 공간으로 방금 소개해드린 공간과 동일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공휴일 주말 등에 이용 문의를 한다면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한다고 합니다. 세 번째는 아남테니스장입니다. 이곳은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산업은행 아남테니스장으로 예약 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산업은행 연수원 숙박시설입니다. 첫 번째와 두 번째 장소와 동일한 장소로 2인 1실로 운영하며 1실당 이용료는 10만원입니다. 다섯 번째는 연수원 근처에 있는 테니스장입니다. 이곳은 강의장 대관을 한다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테니스장만 사용한다면 2시간에 10,000원을 내야 합니다. 여섯 번째는 산업은행 연수원 대강의실로 약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. 이 공간은 사내 연수 및 대내외 기업 등의 단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유료 예약만 가능하고 전화로 예약해야 합니다. 마지막은 시설이 아닌 연구용 세포은행 제조 서비스를 지원합니다. 예약 방법은 실시간 예약을 통해 장비 담당자와 일정을 협의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. 이용료는 재료비 및 기업 할인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약 과정 이후 지불하게 됩니다. 오늘은 공유누리를 통해 이렇게 다양한 시설 그리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산업은행의 활동을 알아봤습니다. 더 많은 공간이 추가될 그때까지 산업은행을 응원하겠습니다.